아 근데 형은 약간 사실 되게 차가운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아니야. 영화 캐릭터나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. 인상은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인상 성준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돼. 그러니까 절대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상은 아니야. 알고만인데 뭐 그런 걸로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. 얼굴 때문에 많이 봤죠. 아 그리고 또 연기를 악역으로 하는데 주윤서도 또 되게 많은 또라이 이런 걸 했잖아요. 아 그렇지 그렇지.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SBS에 그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연쇄살인범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. 네, 근데 그게 좀 셌어요. 시청률도 세고 그 드라마가 주는 파급이 좀 많이 셌어요.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? 나가서 아줌마 날 죽여줄게. 그또 출연해서 나올 때쯤 돼서 대리기사님들이 밤에 만나면 나를 조금 죽여줄게.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이랑 마주쳤는데 죽여줄게. 근데 이렇게 약간 얼굴 검게 메이크업하는 것도 좀 약간 더 무서워 보이잖아. 일부러. 내가 그렇게 까매? 많이 완전 까매요.